여지껏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면 좀더 재밌게 한번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저도 닦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도가 뭔지 이거를 이제 노자, 장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자꾸 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도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라는 쪽에서 좀 설명을 좀 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런 얘기 했지만, 조금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자에 나온 표현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니까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을 버리고, 사실은 통발이라고 했어요. 통발. 통발 전자를 써서 예전부터 통발이 더 쉽죠. 통발이. 그리고 덫, 올무예요. 정확히는 올무. 덫은 토끼 잡는 데 쓰였으니까 토끼를 잡았으면 올무를 잊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저 젊은 사람 통발 알아요? 써봤어요? 어떻게 알아? 통발. 책에서? 책에서? 요즘 얘기로 한다면, 어항 같은 거에 이렇게, 어항, 이렇게 물고기 들어가면 안 나오게 하는 거. 예, 한동안 그 유리로 쓰다가 자꾸 깨지니까 요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천 원에 나왔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못 나오게, 쪼만아서 입구가. 그런 겁니다. 올무는 이제 여기 이렇게 토끼 발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말은 뜻을 옮기는 데 있으니, 뜻을 알았으면 말을 잊어라. 이게 바로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 달을 보라는데 왜 손가락만 봐? 달을 보라는데 왜 손가락만 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요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보면, 예, 전자, 이거 통발이라는 건 물고기가 까닭이다. 그 까닭은 물고기에 있다. 그래서 물고기를 얻었으면 통발을 잊어야지. 이거 올라가네요. 요 재, 올무라는 거는 토끼에 그 까닭이 있는데 토끼를 잡았으면, 얻었으면 그 재, 올무를 잊어야지. 말이라는 것은 뜻에, 언의죠. 뜻에, 목적이 있는데 뜻을 얻었으면 말을 잊어야지. 저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뜻이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 따라서 말이라는 건 껍데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람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재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 자기 뜻대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그 뜻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로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뜻으로 저 말을 쓰는구나를 이해하고 가면 의사소통이 쉬운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하다못해 저 된장하면 구수하고 다 좋다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제가 제 옆에 아는 한 사람이 된장하면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된장 그게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하숙할 때 대학 때그 아줌마가 된장국만 끓여줬대요. 그때 원한이 생긴 거야. 그래서 된장만 보면 짜증을 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된장만 소리만 하면, 아,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저도 제 주위에서 아무리 하숙집 아줌마가 된장 끓여준다고 된장이 질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난 거야, 이게.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하숙집 아줌마한테. 그 이후로 된장국은 먹질 않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 다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뜻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따지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왜? 나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요. 내가 알더라도 전할 수 없다. 내가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바로 유아주의의 기본 명제거든요.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해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알아도 말할 수 없고,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주 극단적인 솔립,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 하나를 상대방에게 전화로 묘사를 해보세요. 그 사람은 또 딴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 이거 하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릇 하나 옮기는 것도 밥그릇 하나 놓고 내 밥그릇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 그려봐. 그려놓고 만나서 보면 엉뚱한 거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뭐 말하면 맨 끝에 가면 이상한 말로 되는 거, 뭐 소문이 전파되는 것처럼. 따라서 이 철학에서도 이 말과 뜻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늘 고민을 합니다. 늘 고민을 해요. 자, 이런 문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도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 인식하는 주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잡아보자는 얘기였어요. 병 눌러야 되는구나. 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뜻을 얻었으면 말을 잊어라 라고 한다는 망언조차도 사실은 또 말이에요. 우리 의외로 말 희한하게 해요. 뭐냐면 단풍잎 뽑으면서 아 이거 형용할 수 없네 이래요. 그건 말 아닙니까? 어, 형용불가다. 뭐 형용색색이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형용불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유 말할 수 없어. 아유 얼마나 좋아. 아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최상의 것이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용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저 칸트 얘기 잠깐만 해보면 칸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적 정신은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이성이 있어서 진리가 요 머리만 잘 굴리면 나올 수 있다는 게 유럽적인 전통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영놈들이 야, 바깥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네 머릿속이 뭐가 거기 진리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은 없다, 이거죠.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있고, 이렇게 영국 애들이 덤비니까, 칸트가, 야, 맞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독단의 꿈에서 깼다고. 이때 얘기하는 영국 사람은 흉이에요, 흉. 흉에 의해서 독단의 꿈에 깼다고 자기 소문에 써요, 이렇게. 아, 영국놈 때문에 나 이게 머리만 잘 굴리면 진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 독단의 꿈에서 깼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그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물, 이 요 꽃을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포착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얘기했어요. 영국 대륙 쪽에서. 근데 영국 애들은 계속 이 바깥에 있는 세상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머릿속에 있는 그물이 있어야지 그물을 쫙 던져서 드디어 바깥에 있는 세계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칸트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이성론을 합쳤다는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걸 위해서 이제 계속 논리를 이제 전개합니다. 자, 이 노자의 첫 장이 바로 아시다시피 이겁니다. 돌을 도라고, 돌을 가도, 이때 말할 도로도 봅니다. 돌을 말할 수 있으면 상도 늘 일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 반진리가 꼭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그래? 그럼 진리라는 건 뭐야? 그건 정의되거나 규정돼서는 안 되는구나. 비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다면 이름으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이름.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다 바뀝니다. 결국 바뀌어요. 이름은. 뭐 하다못해 그 최고의 권력자를 지칭하는 이름도 뭐 임금, 뭐 제왕, 뭐 이런 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마립관도 있었고 이사금도 있었고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란 말을 유일하게 쓰는 나라죠. 대통령이란 말을 만들었죠. 그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름을 중국에서는 뭐 통령이라든가 총통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통령이라.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들은 자꾸 변합니다. 말은 자꾸 변해요.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고. 요즘 제가 약간 그 말 갖고 이제 시비가 붙는 게 제가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방금 전에도 여기 보니까 장애자가 이제 버스를 타야 하니까 이제 버스를 세워놓고 이제 이거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쭉 내려서 휠체어가 올라가는 뭐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기가 힘들다 했는데 방금 세 명이서 다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약간 돈독이 또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의무죠. 의무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그 절름발이 같다는 표현을 썼다가 혼났어요. 절름발이라고 쓰지 말래요. 장애자. 그래서 아니, 절름발이는 장애자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냐? 그때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장님 했더니 장님도 또 안 된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한자로 시각장애인이라 하나. 제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말로.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쓰고 싶은 건데. 뭐 안 된대요, 또.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좀 시비는 거, 이제. 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에 관한 언어도 못 쓰는 것들 많아졌죠. 뭐 그건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글쎄.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장님이 의미가 다릅니까? 폄하하는 말이에요? 장님이란 말이? 저는 아직은 전 우리말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그 강도가 약해요. 시각장애인과 장님이 그러면 직접적인 언어고 시각장애인 그러면 어딘가 장애가 조금 있다. 뭐 이런 거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는 또 장애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그 불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출구자라서 다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핸디캡트를 번역을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에서 지금 불구라는 말이 상당히 강한데 사실은 의미 자체는 핸디캡들이에요. 갖추지를 않은, 못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을 써야 되는데 말을 못 쓰고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요즘 와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름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뭐 사장님 그만두고 사장님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아, 요즘 참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이라는 게 한 번 주어져서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열어놓으란 얘기예요. 이게 노제 처음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진도 더 나가면 진리라는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리라는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자고 그러지. 예. 네, 진리에 들어있는 모종의 값, A면 A, B면 B, 그 값을 추구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A가 오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B가 오를 수도 있고,앞으로 C가 오를 수도 있고, 뭐 D가 아니면 또 B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개방성을 여기서 확실히 열어놓는 거예요. 언어조차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의 내용입니다. 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래도 말하는 거는 다르죠. 아까 형용불가, 형용불가가 말할 수 없다고 불가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용불가라고 가 했잖아요. 형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자가 특히 쓰는 말이 뭐냐면 억지라는 표현입니다. 툭 하면 억지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 억지로. 내가 내 감정을 다 못하지만, 그냥 억지로 얘기해보면 이런 정도야. 이렇게 억지라는 말을 스스로 써요. 그거를 이제 강자를 씁니다. 그 강자를 써서, 강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쓸 강자. 그 억지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 이름을 모르기에 억지로 돌아 일크리며, 억지로 그 진리를 또 억지로 얘기할 때 그렇게, 그러고 억지로, 이건 왕필본에는 없어요. 제가 넣습니다. 여러 판본이 또 억지로 넣어서. 크다고, 그거 큰 거. 이를테면,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아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거지만, 잘 몰라요. 그 표현하면 좀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억지로 그건 큰 거요. 그 정도면 됐다, 이거지. 크다. 클 때자. 그래서 대자, 대비, 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자비 앞에다 대자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 같아요. 잘 보세요. 아가페는 뭡니까? 절대 유일신이 자기 편에 올 때만 해주는 거예요. 아가페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페라는 거는 믿어야지. 네가 나를 따를 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거보단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보단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아가페가 더 커요. 근데 아가페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는 거야? 뭐, 네가 날 믿으면 내가 널 줄게. 뭐, 쉽게 얘기해서, 네가 날 따르면 유산 줄게. 뭐, 이런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 노자가 쓰는 가장 많은 비유가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가 요 통나무라는 거예요, 박.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 이제 은유가 들어가서 이제 말썽이 나옵니다. 이 박은 뭐냐면, 정말 해안가에 이게 돌아다니는, 이게 전혀 건들지 않은 통나무입니다.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뭐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아예 그냥
케이브드 뭐 언드 이렇게 언커브드 뭐 이렇게 씁니다. 뭐 산에 사람 손이 안 닿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전 본 거는 한 12여 년 전에 엄청나게 그 태풍 많이 와가지고 북한 다 수해 났을 때 북쪽에서 동해안으로 다 그냥 떠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냥 그 물이 엄청 떨어지니까 함경도 이런 데서 있는 나무들이 동해안 삼척 같은 데로 막 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쪽에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느냐. 과자 봉지가 다 북한 거예요, 이게. 뭐, 사탕 이런 게 다 북한 거, 또 중국 거 수입해 한 거, 비닐봉지가 이렇게 쌓여있고, 통나무들이 막 떠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건들지 않은 통나무. 이런 통나무는 사실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뭐 서부 해안 같은 데 보면 산림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계곡으로 떠내려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태풍에 밀려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바닷가에 있으면 그, 이제, 가져다가 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의 통나무라는 얘기. 이게 도대체 뭐야? 은유가 확 들어가요. 은유가. 그런데, 그것도 미치겠는 게, 이 통나무를 그냥 통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무명지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걸 통나무로 하는 순간 또 통나무가 네,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생각을 해요. 이게 통나무 집에 통나무라든가 뭐 자기 생각대로 제발 그거 내가 통나무라고 했다고 통나무로 또 그냥 규정짓지 마. 이게 바로 무명지박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앞에도 이름 없는 통나무 이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하면 성냥의 모양이 생각나고 전봇대하면 전봇대가 생각나듯이 통나무 하니까 통나무를 또 생각할까봐 끝까지 그냥 무명지박이라고 합니다. 무명지박. 이름 없는 통나무. 그리고 그 박은 결코 내가 박이라고 하지만 그걸 박을 이름으로 생각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여. 라는 게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억지법. 강제로 표현하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 통나무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노자가 언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말 잘못했다가 다 오해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야. 이 정도. 그걸 억지로 해놓고도 한 요 정도 비우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네, 그 정도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 요 정도 읽어보세요.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억지로 자하여 그 끝에 이거를 이름 지어서 도라고 하고 그 다음 억지로 이름 매겨서 대라고 한다. 한 크다 정도 대 뭐 도다 정도 뭐 그리고 그거가 뭐다 하면 박이다.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사실 살면서 저런 식의 비유 하나씩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 안 되는 걸 저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가장 학문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알맞는 그 적정선을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대요. 이게 학문이 뭐요? 이것도 비유예요, 사실은. 가장 말하기 싫은 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궁극에 가서는 이 비유라는 거는 사실상 아주 유용해요. 쓸모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우리 보이지 않는 손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런 것처럼 노자는 이제 자기의 진리는 통나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게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말을 잘해. 사기꾼 같아.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말 잘하는 사람 싫어해요? 좋아하십니까? 흔히들 말 잘하면, 사기꾼 같이 말을 잘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너무 번들어가기 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논어에 보면 예. 교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놈들 저 교원 영색하다. 그리고 오히려 말 어둡게 누런 이게 더듬는 거가 오히려 진실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서구적 사고와는 전혀 다르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서양 놈들은. 근데 동양은 우린 그렇게 문화권에서 좀 이렇게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더듬고 어른들이 좀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지가 또 확 이렇게 하면 그럼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요즘 안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톡 탁 해버리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듣고 있다 보면 어찌 좀 그래 뭐야 도대체 자기 내가 기억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바로 논어에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 비슷합니다. 요거. 그래서 오히려 노자의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자주 막히니까 차라리 말 없이 있어라. 라는 게 노자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다행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나도 웃깁니다. 예, 요거부터 할게요.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못하고. 아이, 미치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고, 깊게 아는 사람은 넓게 알지 못하고, 넓게 아는 사람은 깊게 알지 못한다. 이야, 참, 어렵습니다. 에?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 사람, 노자가 하는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언어 자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말의 한계와 폐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법으로 이 표현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언어인데 이렇게 써요. 신언 불미, 미언 불신, 선자 잘한 여기서 잘한다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하게 선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말 잘 못하고 말을 잘하는 놈은 잘 못하고 아는 놈은 넓지 못하고. 넓은 놈은 알지 못하고 뭔 소리야 대체 이렇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전 저 여러 선생님들 또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음식점에도 아이고 뭐 그냥 교연용색하지 않는데도. 그냥 진정 잘 음식 잘하는 사람들 묵뚝한데도 뭐 이런 것들 뭐 충청도 스타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농담 듣고도 한참 웃었는데 저기 사실과도 관련되는데 이제 경상도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한테 물었대요. 저 뭐가 맛있냐고 그랬더니 경상도 식당 주인 하는 얘기가 한 대 음식 다 그렇지 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전라도 갔더니 다 맛있잖아요. 사실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 예, 뭐 맛있어 그랬더니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청도 갔더니 이제 뭐가 맛있어 했더니 아, 한 대 음식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예, 무뚝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걸 잊어버렸네. 경상도를 뭐라고 했더라? 아, 경상도 집에 갔더니, 간판 안 보고 들어왔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 경상도 음식점은 정말 단순하고, 딱, 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있는 것만 모르냐? 이거고. 전라도에 가서도 저도 직접 당해봤습니다. 택시 운전한테 맛있는 데 갑시다 했더니 어디 가도 맛있어 딱 그러고 말더라고. 근데 충청도에 가서 뭐가 맛있습니까 했더니 한대 음식 다 그렇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한대 바깥에 음식 뭐 다 그렇지 뭐 집밥만 하고 쉬우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음식점 중에서도 마치 우리 욕쟁이 할머니 집이 맛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신언은 불미하고 미언은 불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 안 계시는구나. 그 선생님, 선생님이었던 그 송열 교수가 그랬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딴 사람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네는 말을 참 잘하는데, 저 한숨 쉬었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대요.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자기 학부 때, 저 서울시대 모 대학의 교수인데. 근데 자기가 썼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자기가 어디서나 얘기할 때 한숨, 이게 쉰대요, 이게. 이게 선생님한테 혼난 거지, 이제. 이게 말만 톡 했다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언을 쓰라. 아, 이런 얘기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장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노자고. 아, 저번에 우리 정신에 대한 정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순수한 물질 아닙니까? 이 정말로 작은 것이란 작고도 작고, 정말로 큰 거라는 것은 크고도 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거나 이 거친 것은 형체에 같이 있어요. 근데 정말 꼴이 없거나, 여기 꼴이 없거나, 세마여도 나눠질 수 없고 둘레가 없는 이런 것들은 말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물의 거친 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뜻이 닿을 수 있는 거는 요 사물의 적은 거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뜻이 닿을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갇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물병 하나 상대방한테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우리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 칸트가 얘기하는 뭐 물 자체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물 자체 도대체 뭔 소리냐. 러셀 같은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삶을 이 자체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런 게 좋겠다 진짜. 이거 저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뭐 필통 같기도 하고 이래요. 이거 이 물 자체를 과연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플라스틱 같습니까? 뭐 나무 같습니까? 나무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나무인지 이거를 다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실상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칸트도 그런 입장에서 물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 그 자체는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있는데 그 인식으로 다 잡아낼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불가지론의 세 원칙.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아도 말 못해.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 절대적인 그 유아주의, 그러니까 솔립시즘의 그런 것인 것이죠. 예, 여기, 그래서 정말 이 무형의 것, 또는 불가 위자, 이렇게 둘레가 없는 것은 결국 말과 뜻으로 나눌 수도,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체의 조박한 아주 거친 것일 뿐이지, 또는 뜻이 다를 수 있는 건 그래도 물체의 정함 것 뿐이지, 결국 꼴이 없거나 둘레가 없는 것, 여기 무형이나 불가 위자는 결국 요 자금이나 거침 속에 정조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 저 빨간 사과 같은 볼에 안 웃으시네. 사과 볼에 소녀. 아, 웃으셔야지. 사과 볼,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뭡니까? 결국 말을 파괴해서 더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시가 가장 고생하고 가장 고차원적인데 이게 언어 파괴자들이에요. 이게 말을 쓴다면서 말을 다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가. 그런데 또 우리는 또 다 좋아해요. 또 좋은 시들 보면.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장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 요 정조. 정조라는 거는 있기는 있지만 이거 말로나 좋아한 건 말로, 정한 건 뜻. 그러나 결국 거기에 갇히지 않는 것은 네가 어떻게 얘기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는 이제 빼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장자의 이 표현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장자의 말은 우언이래요. 스스로. 저 우자에서 바로 이소무아의 우자가 나온 겁니다. 아, 저도 정말 그 장자 같은 저 우화집을 정말 내고 싶은 철학 우화집을 내고 싶은 아주 생각이 많습니다만 이 재주가 없어서 안 돼요. 근데 뭐 장자가까지 필요해요. 이소무아 얼마나 재미있고 참 늘 뭐 개미와 배짱이 아 물론 배짱이는 억울하겠지 생물학적으로 억울하겠지만 그게 그 배짱이야 그 배짱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게 개미와 배짱이 이게 얼마나 다들 금방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여우와 황새 그 그릇이 뾰족한 거랑 넓은 거 그거 갖고 사람 초대해 놓고 괴롭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우언 또는 중언 이때 중은 거듭 중자입니다. 옛날에 있던 말을 빌려서 또 하는 거예요. 거듭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야 위탐 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시간에만 맞는 거죠. 그거는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 아니 윗물 흙탕물이라도 밑에 오면 금방 맑아져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뜻은 아,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옛말 쓰는 빌린 말, 뭐 노자는 이랬다. 아니면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다. 뭐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치언이란 말. 이게 어려워요. 사람에 맞춰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에게 하는 말이 있고 대학생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처럼 말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은 교육자가 저게 기술이에요. 사실은 저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를테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교도소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의 수준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는데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의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형수들 무기수들 있잖아요. 지적 수준이 거의 뭐 대학생 이상 됩니다.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깜빵에서 책만 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재밌으니까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도 열심히 다니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취미가 있어야지 이제 버텨내니까. 그래서 아주 나이 지긋한 그 장기수들은 아주 대화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대학 한 4학년 정도 놓고 강의하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양반들 어떻게 저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양반, 지들이 그 방송통신대학 다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뽑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무슨 그때 뭐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쉽게 읽기를 한번 했었는데, 금방 뭐 알아듣더라고요. 게다가 삶의 경험도 있으니까. 특히 법 얘기하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법 얘기에는 빠삭합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지간에 그 불고지죄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은닉죄 성립해요? 대본 아시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다 모르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양반은 금방 알더라고. 안 돼요. 법을 하도 봐가지고 너무 잘 알더라고.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장자도 결국은 이런 세 가지 우언, 중언, 치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말 없는 말, 불언지언, 불언지변 또는 극묘지언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말자는 거 아니 되옵니다. 이거 특히 우리 불교에서 선가에서 그냥 갑자기 말하지 마 이거 위험한 태도입니다. 정말 위험한 태도예요.
말할 수 없는데 가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로 할 수 있는데까지 가지도 않고 말을 멈추는 거는 자기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님들도 그런 입장에서 독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말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데서는 말을 말아야죠. 진짜 맨 나중에 시적인 표현을 할 때는 시적인 표현으로 끝내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 없는 말이나 여기 불언지 변이든 극묘지 언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 표현을 보면 쉽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내 말 중에서 우어는 쉽고요. 여기서 열의 아홉이란 뜻입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 중어는 열의 일곱이요. 치어는 매일 나와. 이렇게 장제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우언의 어원이 나옵니다. 우화, 이소부화. 따라서 우화니까 장제에 넣어서 나오는 게 뭐 대붕, 개구리, 우물하는 개구리, 그런 거, 조삼모사, 원숭이, 뭐 이런 거, 그 다음 당 얘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빨가벗은 화가 얘기.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림을 안기고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더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퍼포먼스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라든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나비 얘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 장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공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폭포에서 누가 젊은 놈이 막 내려오는데 폭포에 뚝 떨어지다는 거예요, 이게, 수영하다가. 그래서 공자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놈 참, 뭔 속상한 일이 있었어. 뭐, 전세금을 뗐나, 씨. 그러니까 제자한테 가서, 저기, 그, 장례라도, 저, 묻어라도 줘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폭포 밑에서 또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영하고. 그래서 공자가 묻습니다. 장례에 나오는 얘기예요, 노래 안 나와, 이 얘기. 저,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수영을 잘하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요? 물이 가는 대로 그냥 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늘 물을 거슬려 가는 게 육아라면, 물을 따라가는 게 바로 도가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다 이거죠. 공자 너는 그 진리를 모르고 죽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 수영 잘하는 애는 물 속에서 파도 타고 놀았다. 예, 폭포에 떨어져서 놀았다. 그 얘기입니다. 수영들 요즘 많이들 하시죠? 수영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물과 안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과 안 부딪히는 게 핵심인데,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죠. 바다 수영은 특히 더 그렇죠. 파도를 어떻게 이겨요? 파도 치는 대로 쑥쑥 따라가야지, 이게. 파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수영 좀 하는데 손동작 보면 대번 압니다. 몇 년 차인지. 예, 예. 손동작만 한번 해봐 해서 팔 한번 움직이는 거 보면 예, 알죠. 예, 수영 잘하시는 분. 예. 팔 동작만 보면 진짜 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팔 동작만 이렇게 보면 이게 현찮네. 이거 2년짜리, 이거 5년짜리 대번 나옵니다. 예. 저도 아마추어 수영대회에서 나가봤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근데 바로 그 힘을 빼는 것 보니까 어깨에 힘 빼고 다 힘 빼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근데 힘들어가서 그런 거고. 바로 이 힘 빼는 얘기를 방금 전처럼 공자를 등장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 어때요? 처음에 엄청나게 여기 알이 베길 이게 베길 정도로 꽉 잡지 않습니까? 운전 처음 배울 때 핸들 꽉 잡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건방져서 봐요. 손가락 하나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전거 잘 타봐요. 핸들 안 잡잖아요. 슬슬 그냥 찍어가고, 그렇게 하고,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제, 물을 거슬러 가지 말라는 이런 비유를 공자를 들여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기, 예. 공자는 일생 동안에 벼슬길에 가지는 전혀 안 왔겠지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벼슬 이야기는 없어요.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 공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아, 아니죠. 예. 예. 벼슬길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자는 그런 식의 그 문장을 썼어요. 뭐냐면 그런 식의 공명이죠. 이름 애는 직위죠. 잠깐은 몰라도 이게 여왕 같아서 잠깐은 몰라도 오래 머물지 말라 이런 식의 또 비유를 씁니다. 또 웃겨요. 그냥 머물지 말라가 아니라 잠깐은 몰라도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 이게 공명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노자는 기록에는 이제 도서관장 정도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저책 보고 맨 마지막에 시적으로 이렇게 그 노자 5천자를 남겼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게다가 이 표현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참 좀 어렵지만 한번 요거까지는 해봅시다. 말을 하지 않으니 다 간지런하대요. 이 세계가 다 고랐대요. 근데 이 가지런했던 이 세상에 사람이 말을 딱 하자마자 말에 가지런함을 덧붙여서 가지런하지 못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말이 이 세상에 가지런함을 망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말 없을 때는 그냥 그 세계였는데. 따라서 말 없는 말을 해야 되겠대요. 말은 말로 하니까 죽을 때까지 말해도 말한 것이 없고 죽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은 게 또 없대요. 다 말했대 또. 뭔 소리요 또 이게. 책도 있습니다. 예. 책, 예, 페이지 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그대로, 223,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최종 출판사에서 보내준 걸 찾았습니다. 이게, 예. 페이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223. 예. 예. 진짜 똑같은 거네요, 이거. 저기 이거 봤다고 하지 마세요. 출판사에서 뭐라고 그럴 거야. 출판사에서 예. 바로 이렇게 말하여서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고래 산자로 얘기하면 이제 경이죠. 물고기 어자 들어간 경자 아닙니까? 포경산 할 때 경자인데 거기 물고기 어자가 들어갔다는 건 물고기로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그건 포유류 다 전목이니까 물고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사물을 지멋대로 보기 시작해요. 지멋대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거미인데 파충류는 다리가 몇 개야 돼? 여섯 개야 되는데 여덟 개가 있다. 근데 그것도 거미처럼 생겼다. 거미라 불렀다. 근데 얘가 정말 거미냐? 다리가 다른데. 뭐 이런 거 갖고도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결국은 우리 이 세계를 나누는. 그리고 사실 칸트가 아주 폼 잡고 이거를 범주라고 표현했지만 이 범주라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의 체계인 거예요. 범주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홍범구지에서 번역한 건데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10가지 또는 칸트는 12가지 얘기했어요. 아르트리 12가지의 그러니까 수로의 방식들, 묘사의 방식들. 그러니까 사람 서 있니, 앉아 있니, 뭐 양태들. 요거만 잘 생각하면 이 사태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뿐이에요. 결국 말의 분류법이에요. 말. 말들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가. 사실 집안에 이렇게 어른이 있을 때 어른들이 꼭 말을 안 해도 다 아랫사람도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은 말을 하는 편인데 이제 좀만 지나가면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걸 저도 한계를 이제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느 순간 제가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뭐 장가 안 간 애들한테는 이제 말을 예, 이놈아 그 이러는데 이제 정말
장가를 가고 자기 다 차렸으면 제가 말을 하면 안 되지. 진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이 없다고 해서 못 알아듣느냐? 다 알아들어요. 그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말을 안 했을 때 더 저 어른들이 무서울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참 말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말이 정말 많아요. 이게 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요 지금 나는 학교 간다 할 때 는이라는 게 자연세계에 있어요? 조사가 자연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노루를 잡겠다 할 때 를 이게 들어가는 이 조사가 자연세계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어디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 예, 이 진짜 세계에 을을 뭐 은는 그런 조사가 있냐 이거죠. 세계 어떤 거랑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언어는 조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 얘기죠. 언어 얘기지 뭐 이건 자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가 대단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미친놈 저 중국말에 한문에 미쳤죠. 그럼 우리말처럼 조사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 문명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쪽 언어를 대상이 없는 자연계 이게 코끼리면 코끼리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거를 걔네들 말로 하면은 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사죠, 허사.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말일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감탄을 넣는 거 뭐 야자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런 것들. 야, 참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말처럼 조사에 엄청난 이 우리는 화려강산이죠. 이게 조사를 늘 얘기할 때 한국말은 조사를 잘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중국 애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허사들이 좀 있어도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자 한문을 이렇게 하면서도 한문은 알겠는데 정말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 갖고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돼요.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법이에요, 용법.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그 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따라서 많은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그 책의 용법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문법 배웠다고 까불러 이제 문법 좀 배웠다고 그냥 한문 쓴다. 이 한문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할 때는 뭐 물리가 통한다. 물리의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이제 용법들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영어로 가겠습니다. 영어도 저런 조사 같은 거 있어요. I am, 어보이 할 때 am 같은 거. 연결시켜준다고 해서 그거를 그 코플라나라고 합니다.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I am, am. am이 어딨냐 이거죠. I was, student. was가 어딨냐 이거죠. 그걸 연결시켜서 연결사라는 표현으로 해서 코플라라는 말 씁니다. 저게 신기한 거예요. 저게. 근데 또 게다가 또 무슨 뭐 비동사도 있어요. 원형이 있어. 뭔 소리야. 또 원형이 있긴 비가 뭐냐 또. 웃겨요. 그쪽은 또 그게 또 원형이 있고 그게 딱 변했대요. 그럼 더 쉽게. 을을 어떻게 표현해. 을을 걔네들은. 영어에서 을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위치지. 바로 위치지 않습니까?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은 거, 왜 뒤에 있으면 약속인 거예요. 지네들끼리 약속인 거예요. 뒤에 가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자꾸 앞에 놔버릇하니까 영어 처음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단어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뒤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순서 바꾸기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한자도 기본적으로는 목적은 뒤로 많이 갑니다. 예, 네, 앞으로 갈 때 또 있어서 문제야. 문법이 없어가지고 그 한문 같은 경우는. 그럼 목적 앞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아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언어가 있냐고 한 건 뭐냐면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법이 없어요. 뭐가 옳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문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식표로 한다면 옳은 문장 그런 문장이 아니라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더 어렵지 표준. 왜냐면 문법에 놓고 딱 OX만 부르면 되는데 영어는 OX가 가능하잖아요. 중국어 OX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좀 동그라미 세모는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용법들을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것. 그래서 말에 대한 말이 사실 어학을 배울 때 아시다시피 말에 대한 말을 배우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테면 저도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 이게 말에 대한 말이에요. 보세요. 예. 그거 무슨 뜻이요? 말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물을 줄 아는 거. 이거 어학을 하기 입문하는 게 딱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일본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입문이 된 거 아닙니까? 영어로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 당신 뜻하는 게 뭔 소리요?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이제 어학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한꺼번에 팡 배울 수가 있어요? 말에 대해서 물어야죠. 우리도 우리 대화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적어도 열에 한두를 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늘. 아니 선생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묻잖아요 늘. 이번 계약 무슨 계약입니까? 뭐 이게 그래서 자꾸 묻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요즘 많이 씁니다. 메타라는 말을. 언어와 메타 언어를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말에 대한 말. 메타 언어. 보세요. 도를 말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라는 것이나, 이게, 이거는 결국 도를 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메타 언어적으로 본다면. 메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 메타라는 말은 그리스어고 뒤란 뜻이에요. 뒤라는 뜻입니다. 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게 그 이상의 것으로 쓰이게 됐냐면 예, 메타포 이런 식으로 그것을 넘어서라는 뜻으로 썼자면 아르세 책을 찾았는데 이 책 뒤에 나왔대요. 그게. 근데 그 뒤에 나온 그 책이 아주 그것에 대한 원리, 이론을 써놨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거. 그래서 번역하는 형이상학, 그러니까 물리학 책이 있고 그 뒤에 붙어있던 책이 그러니까 물리학 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직스 뒤다. 그래서 메타피직이라고 써놨는데 이 메타피직의 내용이 뭐 신에 대한 얘기니 마치 물리학 뒤에 있는 엄청난 그 세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학 뒤, 물리학 후서, 물리학 뒤에 책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형이상학이 된 거예요. 그게 아, 웃기죠. 그래서 오늘날에 얘기하는 메타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뒤에 있는 워낙 뒤지만 그 위에 있는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죠. 아주 위에서 하는. 자,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말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를 말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도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 언어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어로는 불가능하지만 메타 언어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된 것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어의 각도에서 본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메타 언어의 각도에서 보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도를 얘기할 때 말할 수 없다는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너무 신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화되는 걸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만하니까. 예. 자. 결국 장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침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도 안 되고 요 구절이에요. 말도 아니지만 침묵도 아니다. 확실하게 양비론입니다. 비언비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됐다. 이게 바로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여러 선생님들 아까 웃으시고 대번 그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주 이 언어의 신비와 신비한 언어를 혼동했었어요. 둘은 엄청 다릅니다. 아유, 언어 신비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을렐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 뒤에 가면 목조가 되는 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코플라 얼마나 참 신비합니까? 아예 M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전 제일 신기한 게 서양 애들이 있잖아요. 뭐 불어는 더 심하지만 말 자체가 남녀를 나누지만 약간 그것 자체가 전 차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 동물들 얘기할 때도 다 he, she를 구별해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뱀 놓고도 he, she하고 악어 놓고도 he, she예요. 그럼 까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 동물하고 보면 지네들끼리 아 뭐 she 하면 까서 봤다는 얘기가 이렇게 벌써 구별을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악어 보면 어떤 게 암놈인지 숨는지 알게 뭐예요 그게. 뱀 놓고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 그 희쉬의 그 참 그 냉철함. 그게 바로 자기네들의 의식인 거죠. 그게 의식인 거예요. 아, 전 진짜 동물의 그 저 왕 어디 미국서 봤는데 악어 놓고 쉬 그러는데 어떻게 악어가 쉬가 되나. 어떻게 알고, 어? 그거 지네들끼리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그, 희인지 쉬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로 좀 써봤습니다. 예. 이거, 미스터리 인 랭귀지랑 미스터리 오브 랭귀지는 좀 구별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참 뭐 이런, 요즘은 유행하죠. 폴 리케라는 사람이 유행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 꾀르가 뭔가 했더니 심장이래요. 불어로. 불어성에서 저 뒤에 붙는 거 심장을 뜻하는. 저기 코폴라 있습니다. 코폴라. 예, 개사. 개사라고 번역하자, 참. 이어주는 말. 이어줄 개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개자. 뭐가 빠졌습니다. 어려운 개자 생각이 안 납니다. 개자, 개사.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신비한 언어는 의미가 비교적 명백한 언어로 좀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환원이 안 된다면 헛소리일 거란 얘기죠. 그냥 툭툭 내뱉는 휘파람 소리와 같아질 거란 얘기죠. 이거를 저 라틴어로 많이 씁니다. 이제 휘파람 소리 같이 헛소리, 내뱉는 소리, 휙휙거리는 소리, 플라투스 보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따라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태도랑은 많이 다릅니다. 일부러 이렇게 뭐뭐 같다, 약, 명약 관할 때 약자, 명, 밝다, 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자, 만약 할 때 약자죠. 또는 혹 이라는 말, 그 다음 사, 뭐뭐, 사입이 뭐뭐, 사, 흡사 뭐뭐 같다, like 이런 식의 표현.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노자 읽어보세요. 다 뭐뭐 같다고 표현해요. 이거 약간 직유병이죠. 여기서는 아까 박 얘기하는 건 은유지만 이건 직유죠. 확실하게 뭐뭐 같다,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말을 잊은 사람과 만나 그와 말할까. 아이고 결국 이렇게 표현 쓰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찌라는 표현이죠. 나는 어찌 얻을까? 부, 어떤 사람을 전체 문장을 넣어주는 거죠. 말을 잊은 사람과 그와 함께 말을 할까? 웃기지 않습니까? 말을 잊은 사람과 말하고 싶대요. 부가 뭐라고요? 그 전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와 비슷합니다. 기자처럼 명사화 시켜주는 거죠. 네. 예. 자, 노자는 늘 그러한 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뭐 이건 한자가 쉬우니까 한자로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아, 이 약간 한자 뺍시다. 빼고 천하 사람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아는 것은 못남에서 비롯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칭찬, 물론 요즘은 예쁘다 이런 소리 했다가 큰일 났는데, 그런데 누굴 칭찬한다는 건 누구를 욕먹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칭찬 다 해주는 건 좋지만 누구를 극심하게 칭찬하면 나머지 칭찬 못 받은 사람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아름답다는 건 초함 때문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거 뭐 잘한다는 걸 아는 거는 잘하지 못함에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 모두가 이 상대적인 걸 기본적으로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 상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말이 상대적인지 아는 게 있습니까? 저도 제일 늘 궁금한 게 왜 우리의 말들은 이렇게 상대적일까? 아마도 그건 동물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내가 좌로 도망갈지 우로 도망갈지 진격할지 뒤로 갈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안 잡혀 먹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이항대립적입니다.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 늘 우리에게는 이 어차피 우리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한 세계를 벗어나서 나누기 시작한 거 아니냐 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자의 아주 그 명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시비비로부터 벗어나서 무지의 무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라는 건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무지인 거예요. 아주 좋은 뜻이에요. 뭐 우민정책 전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왜 그 불가에서 말을 떠나 너 저거 말에 매달려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무지야말로 노자가 바라는 진정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대표적인 예가 지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자 아까 상도 상명 그건 다 좋은 뜻이었잖아요. 노자에서는 상자가 대체로 좋은 뜻으로 나옵니다. 한 군데 정도는 빼놓고 장자에서는 또 나쁜 뜻으로 쓰여요. 이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용법이 바뀌어요. 아까 말이라는 게 말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노자는 상자가 대체로 좋습니다. 한 군데 빼놓고 다 좋습니다. 장자에서 상자는 안 좋아요. 고정된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자가 좀 안 좋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지무욕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아로하여금 여기서 나쁜 뜻이에요. 똑똑한 놈이 사람들을 안 속이게끔 뭔가를 하게끔 안 만드는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저희 양재동 전철역 지나갈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변호사들 사진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 거기랑 그 서초역이랑
보면 이혼 법률 사무소 뭐 재산 분할 뭐 해가지고 크게 아 그거 없이 살리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거 무지무욕하지 않고 욕심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지 못하게 나쁜 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소송해봤자 변호사만 돈 번다고. 예.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저 결국 이렇게 아까 지상하면 밝다는 거예요. 밝을 명자를 씁니다. 밝을 명자. 그런데 한마디 더 해야 합니다. 이때 명은 대낮처럼 밝은 겁니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거예요. 별처럼 밝은 거예요. 해처럼 밝은 거 아닙니다. 노자와 장자의 밝음은 늘 나와요. 그런데 해처럼 밝으면 육아식 밝음이 돼버려요. 노자는 어두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 구별되지 않는 거. 깜깜해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낮은 구별되고. 그런데 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 뭔가 보이는 것. 별처럼. 그게 바로 이 명자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빛나는 저 명자를 우리 일상용어에서도 많이 써요. 유용법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 명자를 음의 세계에서 쓰는 일상용어가 있어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일상용어에서. 명부할 때 무슨 명자? 밝을 명자인데, 여기. 보세요. 죽은 공간이면 음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 좋은 땅을 뭐라고 합니까? 예, 바로 명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왜 밝은 명자가 들어가요? 사실은 그건 해가 어둠의 음의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 음의 공간에 쓰는 그 밝을 명자가 요 때의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윽하고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그것, 밤하늘의 별 같은 그 빛남, 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비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이양 대립되지 않는 그거의 깨달음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똑똑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